지금 뭐 하시면서 지금 하십니까? 대답을 제가 감사를 받으시면서 이거 예, 이렇게 하고 장관으로서 아니 진짜 공... 너무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먼저 예. 장관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평가하기에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면서 지금 하십니까? 대답을 제가 감사를 받으시면서 이거 이렇게 예, 하고 이거. 장관으로서 아니 진짜 너무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멈춰 주세요. 예.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아니 제가 모멸감을 느낍니다, 장관님. 아니 제가 물어보는데 아니 너 물어라 나 답하겠다 이런 겁니다. 장관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죠. 장관님이 만일에 의원님 쳐다보고 지금 말씀드린 중인데요. 뭐 했습니까? 아 이걸 정리하면서도 내가 쳐다보고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하신 거예요. 아 그런 태도가 지금 잘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아, 뭐 예. 일단은 뭐 지적을 아니, 하셨으니까 지금 감사받으러 오셨습니다. 예. 예, 이성현 의원님, 예, 이제 좀 예. 아까 장관님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현 위원님, 예, 계속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니 국회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중에 이렇게 좋겠습니까? 이거? 아니 보호할 걸 보호하세요. 서로의 위상의 문제예요. 위상의 문제예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들고 안 봤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먼저 대답하시고 그래요. 이러셨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예, 제가 주의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답변 계속 다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자세가 잘못되셨지. 네, 계속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그러면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게 제일 후세 평가에 생각합니다. 어떤 장관을 남고 싶습니까? 평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제 역할을 다한 장관이었다고 기억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장관 취임사에 이런 말 했죠.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된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죠. 예.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소임이다 이렇게 했죠. 예. 지금 김건희 관련 의혹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취임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습니다. 잘 하도록 격려하고 지켜보고 괜찮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김건희가 유사한 시기에 맡은 쩐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쩐주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30%를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전주를 보면 주포 이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술서를 보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의 30-40%를 주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자 장관님 주식 투자할 때 원금을 보장해주는 경우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원금 보장해주는 것이. 예? 자 장관님이 수사 얘기 자꾸 뭐 재판 얘기 말씀하시니까 그럼 좀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그 여론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10월 초에 나온 결과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꼴등을 해서 세계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부정평가가 80%, 긍정평가가 16%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판을 지금 처음 봅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세계에서 여론조사 꼴등을 지지율 꼴등했습니다. 부정평가 꼴등. 국무위원으로 잘 보좌했다면 이런 경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아닙니다. 지난 9월 달에 체코를 방문했을 때 체코 블레스크라는 일간지가 논문 표절 그리고 주가 조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봤습니까? 저는 그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지 꼭 챙겨봐야 할게 뭐냐면 이 신문이 뭐라 했냐면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열거하면서 한국 검찰이 김건희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체코 언론이 한국 검찰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20년 영국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인도의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마리 앙토네트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외국에서 평가는 이렇고 혹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김건희 사건 평가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화를 해보신 적 있어요? 뭐 대통령 부인을 놓고 후배들하고 이야기해본 적은 없어요.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 관련해서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검사들하고요. 예. 저는 그런 기억. 아니 장관님이 그런 여론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십니까? 보도를 봤냐면 못 봤다고. 수사 기록을 말하면 말 못 한다고. 구성원들의 의견은 어떠냐면 얘기를 안 해봤다고. 도대체 어떻게 지휘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의 언론들을 제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그 외에 다른 내부 구성원들은 김건희를 무혐의할 경우에 들어올 폭풍이 너무나 무섭다.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장관은 법무검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들어보십시오. 김건희가 해외 순방할 때마다 이런 부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교포들께서 이런 걱정한답니다. 제발 김건희가 안 왔으면 좋겠다. 최근에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 사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믿지 못할 일도 터졌습니다. 오전에 말한 강혜경 씨 폭로 영상 보셨죠? 강혜경 씨 폭로 영상 보셨죠? 아까 여기 화면으로 보여주신 거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 아침에 보여주고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으면 도대체 뭔지 그 부분은 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고 받았을 그 거 아닙니까? 부분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사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위한다면 대통령 이러지 마십시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관이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좌를 해야 세계에 나가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한테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언론에서도 비아냥거리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명태균 사건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 지낸 분이 오선 의원이 그 공천 대가로 세비를 나눠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윤석열 용산 정권 들어서 국가기관이 사유화되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까지 사유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아니라 김건희의 집사 여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2020년 6월 달에 경남일보 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울법대 출신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윤석열 윤 대통령 동문인데다가 지역 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인맥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윤심이 작용한 것이다. 이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응? 국힘 공천 받으려면 김건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보도가 2022년에 미리 나온 겁니다. 지금 문제된 게 아니고 2022년에 보도된 거예요. 자, 장관님. 검찰 행정의 검찰 사회의 최고 책임자죠.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적이 됐으면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 사건 지휘권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명령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모든 법과 정의가 멈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건희가 김이 국가다, 김이 곧 국가다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어요.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가 어디든지 알아보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가보라. 이런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공정한 법무검찰 되려면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